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렌더 리깅과 애니메이션에서 강의를 진행할 김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시간까지 블렌더를 사용하여 만든 간단한 캐릭터, 리깅 등 간단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블렌더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캐릭터를 모델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 만들어진 캐릭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애니메이션 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뼈대와 함께 제일 크게 이제 캐릭터가 있는 이 큰 창은 이 큰 창은 이제 저희가 직접 모델을 제어하는 제어 부분이고요. 옆에 이제 조그만 이 창은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실제 애니메이션 파일로 얻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 결과 같은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크게 애니메이션 탭이 있고, 이 크게 애니메이션 탭에 위에 이제 소 메뉴 부분에서 이제 뷰라든가 셀렉트라든가 마커 위치 바꾸고 채널 바꾸고 아니면 키 값을 바꾸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하실 수 있고, 밑에 이제 요 타임라인 탭에서 어느 부분에다가 마커를 두고 마커를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을 임시로 볼수 있는 플레이 버튼, 이런 것들, 이전 마커로 돌아가거나 다음 마커로 돌아가거나 이런 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만든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요 사람 모델을 통해서 간단하게 손을 흔드는 그런 간단한 동작을 표현하는 걸 실습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 타임라인의 사용법과 타임라인의 이제 마커를 어떻게 추가하고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고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 그런 되게 간단한 되게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사용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있죠. 사람을 일단 기본으로 돌려놔 줍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탭을 추가를 하느냐. 전체를 뼈대를 선택을 하시고 I 키를 누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어떻게 인서트 할 건,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메뉴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럼 로케이션만 추가할 것인지, 로테이션 회전만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스케일만 추가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식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 서서 로테이션만 돌릴 거니까 로테이션만 받는 걸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자마자 밑에 탭에 잔뜩 뜨죠? 요 밑에 그각 뼈대들에 대해서 각 뼈대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들이 여기에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전 모든 그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징그럽네요. 처음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한 20프레임 정도 가서 손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고, 추가, 아이, 똑같이, I 키를 통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전체 선택하고, I 키를 통해서, 로테이션을 해주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추가가 된 부분이 저희가 추가한 건이한 지점을 추가한 건데, 요, 애니메이팅 기능 자체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이 동선들을 전체 다 계산을 해서, 중간중간 프레임마다 모두 다 점을 찍은 것처럼,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고요. 60프레임쯤에서 친구를 이제 좀 흔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요 동작에서 다시 요 동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요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을 컨트롤 D를 통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다시 저희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게 되면 똑같은 부분이 여기다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자체를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찍지 않아도 반복되는 부분이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갖다 놓으면 좀 간편하게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완성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기 앞에서도 이 포맷을 정해줘야 되는데, 요, 프린터 모양 있는 요 부분에 들어오시면, 중간쯤에 이제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이 파일을 내보낼 것인지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무비 같은 무비를 지금 내보낼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을 하셔서 내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보이시는 요 녹화 버튼처럼 생긴 이 친구가 저도 매우 헷갈리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오토 키잉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키를 배치를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요 밑에 다리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고 고정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키가 배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키를 자동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키가 자동으로 배치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요 아웃풋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비디오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어느 위치에 내보낼 것인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놨고요. 요거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건 이제 렌더 탭에 들어가시면 렌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보낼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씬 프로젝트에서는 옆에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없습니다. 저희가 출력을 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금 하나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대략 요 지점에 카메라를 하나를 해주면 카메라가 저 밑에 생성이 되죠. 이 지점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 줄짜리 요 탭에 들어오셔서 뷰를 들어오신 다음에 카메라에서 Set Active Camera에서 카메라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위치에 맞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옆에 보이시는 화면대로 애니메이션을 뽑아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뽑아내게 되면 캐릭터도 회색이고 배경도 회색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에다가 살짝 좀 간단한 색깔만을 입혀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좀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텍스처 페인트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큐브를 눌러 주신 다음에 큐브에서 요 메테리얼에서 서페이스, 그럼 베이스 컬러를 색상을 초록초록한 고무차력 인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반영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렌더를 진행하게 되면 요 씬에 있는 요 아웃풋 요 부분에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렌더 애니메이션 누르게 되면 이제 한 프레임씩 애니메이션이 렌더가 되면서
분들을 이제 장면들을 하나씩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들을 다 찍어내서 그것들을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자의 지정된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렌더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끝난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렌더가 됐는지 같은 거는 이제 뒷부분에 편집하면서 같이 붙여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캐릭터를 어떻게 리깅을 하는지 그리고 그 리깅된 캐릭터를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블렌더의 리깅과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상당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심화적으로 파고들면 되게 할 일들이 많습니다. 빛의 위치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 빛에 대해서 그 쉐이딩이 어떻게 변하고 이 캐릭터 자체에서도 이제 텍스처링은 어떻게 하고 펌프맵은 어떻게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따로 이제 좋은 강의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